퀴즈는요, 정말로 대박 종목입니다. 뭐, 1000%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뭐, 한 500%까지는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요, 그냥 평생 이번에 바닥에 잡으시면은요, 평생 가져가시면서 자식한테 물려주시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93탄인데요. 자, 동종목의 목표가는 제가 일단 500%는 잡을 겁니다. 자, 500%인데 워낙 좋은 종목이고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자, 상장하고 난 다음에 3년 연속 흑자 지속인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자, 20만 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자, 잠깐만요. 뭐 본격적으로 설명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카페의 대박 수익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왜 인생이 바뀌는가 그 자료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인데요. 자, 2016년도 6월 1일 날 제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93탄을 추천하듯이 2016년도 6월 달에 6월 1일 날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이 자료를 똑같이 공개를 하면서 730일 동안에 홀딩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자, 이 2년 동안 731이면 정확히 2년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수익률이 작년까지 자그마치 도합 합해서 이 종목까지 해서 4년 동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시게 될 텐데. 자, 이 파워포인트가 왜 중요한가? 2016년도에 앞으로 4년,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대공황이 오면 기존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전 재산이 7토막 이상 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00%에서 2000%, 많게는 5000%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대공황이 올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제가 이미 코로나가 시발점이 됐지만 이미 대공황이 시작됐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4년 동안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겁니다.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을 설득하자.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그 수익률을 저희 카페에서 준비한 지가 자그마치 4년입니다. 이 240개 종목 여러분들이 자, 천천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자, 이 종목은요, 네임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은 대기업입니다. 잠재자산이 20만 원인데요. 자, 20만 원인데 여기가 지금 20만 원입니다. 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 종목이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엄청나게 촉급락이 왔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추천을 받으시면 대박이 터질 텐데. 자, 동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500%를 잡았습니다. 500%인데도 추천 금액은 1억입니다. 자, 지방에 엄청난 부동산 자산가라든가, 자, 제가 그 증거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여태까지 보고 계셨던 거, 2016년도서부터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까지 2년 동안에 홀딩했던 수익률입니다. 자, 정확하죠? 자, 다음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전업 투자입니다. 똑같은 날에 똑같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전업 투자. 제 방송을 들으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무한도전이 시작했는데 장마치 730일 동안의 자료입니다. 자, 이건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자, ETF, 자, 레버리지 인버스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종합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절대 이 수익률을 낼 수 없습니다. 100만 원 갖고 1억 버는 무한도전입니다.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요,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0만 원인데요, 3년 연속 아니다 4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이번에 급락장에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하게 이 바닥에 다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금기금이 열심히 팔아먹고 있습니다. 연금기금은 바닥에서 매수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일단 팔아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지금도 여러분들 이 종목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추천 종목입니다. 자, 지방에 엄청난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서울에 수백억짜리 100억, 200억, 300억 자 고액 빌딩을 갖고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20억, 30억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은요, 이 종목을 추천비 1억 아끼지 마시고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추천받으셔도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이번 구간에 매수했다라고 해봐야 10% 수익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개미가 돈을 못 버는 거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이 대한민국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이번 장 내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건데, 삼성전자에 수십억을 베팅하면서 수억을 베팅하면서 그 5% 10% 먹자고 그 짓거리를 합니까? 자, 이제 이 종목이요, 이번에 잠재자산이 20만원이 넘는데 이 종목이 이번에 10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10만원까지 그러면 내 자산 대비 반토막이 난 거죠. 이 좋은 기업이 그나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반토막이 그나마 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오잖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보고 계시는 거 USD, USD, USD로 되어 있잖아요. 자, 미국 다우시장, 그 다음에 S&P, 나스닥, 그리고 국제유가의 흐름을 오늘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를 알고 배팅을 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수익률을 제가 자그마치 앞서 보셨던 그 자료하고 합이 4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온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코로나가 끝날 시점이 됐으니까 올라왔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대공황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대로 이 종목이 다시 이제 경기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방 경제 대공황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만원까지 빠졌다고. 이 종목이 다시 10만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0만원을 깨고 내려가서 이 종목이 8터먹 난다? 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종목은요, 10만원에서 반토막만 나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도 싸니까 이게 급등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워낙 좋은 종목인데 반토막 났으니 급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구간에 10만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5만원까지 빠집니다. 자, 5만원이면 내 잠재자산이 20만원이니까 400%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끝나면, 대공황이 끝나면 이게 20만원으로 올라가고 그냥 그만둘까요?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자, 20만원에 그냥 팔아먹으면 그냥 400% 500%는 그냥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서울의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은요, 무조건 이 종목에 올인하셔도 절대 물려도 손절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왜? 이런 종목을요 5만원에 주워먹는다? 이건 조상이 여러분들 떼돈 벌라고 이 종목이 대공황이 와서 하늘에 운이 닿기 때문에 5만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요, 이건 여러분들 조상이 내 손자, 내 손녀, 떼돈 벌라고 앉아가지고 조상이 도와주는 겁니다. 절대 손절 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물려도 절대 손절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 가지고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자, 내 자산만 찾아 먹어도 4,500%다. 그런데 내 자산만 찾아 먹어도 굉장히 좋은 종목도,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좋은 종목도 제가 5천만 원 정도 추천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0% 수익도 안 나는데 4,500%밖에 안 되는데 왜이 종목의 추천가가 1억이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쳐발라도 이 종목에 올인해도 안전하다. 뭔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값이 5천만 원이 더 비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물리면 불안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추천을 했을 땐 그만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설득력 값이, 그 안전성이 이미 5천만 원은 그냥 업을 시켜드려도 여러분들 절대 아깝지 않은 종목이다. 자, 여러분들이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에서 100% 수익 절대 안 납니다. 때려 죽어도 삼성전자 100% 수익률은 없으니까. 근데 이 종목은요, 그냥 4,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자식한테 물려준다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자식한테 물려줘가지고 500%, 1000% 수익 날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요, 1000%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면. 1000% 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가가 1억입니다. 자, 서울에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 지방의 떼부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10억을, 100억을 투자해서 1000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100억을 투자해서 500억을 맥시멈, 최하 500억을 제가 벌어 드릴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추천 금액 1억을 제가 안 받으면, 안 받는 나도 미친놈이죠. 그렇잖아요. 100억 투자해서 500억, 1000억을 벌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 1억 받는 게 뭐가 비쌉니까?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무료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1000% 수익이 더 나는 종목이 추천가가 500만 원입니다. 제일 싼 게.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종목도 1000% 수익 납니다. 그 종목은 제가 무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드리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녹음하고 방법론을 알려드립니다. 자, 서울에 아니면 지방에 부동산 부자, 서울에 부동산 부자, 자, 서울에 20, 30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도 15억, 20억, 30억이죠? 그런 분들은요, 재산을 30억 투자해서 1,500억으로 만들고 싶다, 150억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무조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 밭다리 잡고 늘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종목을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제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가?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20만 원이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주식 카페인데요. 자, 잠재 자산 정보라고 나오죠. 이 잠재 자산 정보는 대한민국의 서적을 아무리 찾아봐도 금융 이런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에 제가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홍보하고 알린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2의 IMF가 왔다, 세계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됐다, 이 위기에 제 붉은 태양의 위기 능력을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제가 글을 쓰겠습니까? 자그마치 2016년도에 대공황이 올걸 예측을 하고 4, 5년 후에 예측을 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코로나가 아니라 이미 대공황이 왔다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얼만큼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한 종목이 얼마의 수익이 났는가,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우리 카페 회원들은 얼마의 수익을 냈는가, 그 근거 자료를 4년 동안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죠. 자, 이것은 지금 USD, USD, 자, 미국 S&P, 그 다음에 국제유가, 그 다음에 나스닥에 투자를 하면서 오늘 나스닥이 올라갈 거다, 국제유가가 떨어질 거다, 내려갈 거다 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매일 미국 시장을 쳐다보면서 저는 연일 신고가 갱신을 이렇게 할 때에, 아, 이제 조만간 금융위기가 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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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겠다. 왜?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니까, 이날도 터진다, 이날도 터진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잡아낸다. 그리고서 집요하게 4년 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이날, 바로 이날입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자, 여기 포스트 보이죠? 2월 26일 날 제가 드디어 잡아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걸 쓴다. 미국 다우지수가 굉장히 이상하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오늘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이날까지만 해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때는 코로나 사태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자, 미국 트럼프가 이제 재선 선거가 들어가면서 샌더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샌더스가 뭐 강력한 우승후보로 대두가 되면서 앉아가지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방송을 많이 찾아다니신 분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게 핑계거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아, 코로나다, 이런 얘기가 이때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신고가, 미국 다우 시장이 130년 만에 대폭락이 왔는데요. 저는 이날 분명히 찍어냈잖아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 글을 쓰고 이 밑에 댓글로 너희들은 이제 금융위기가 왔으니 보유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해라 라고 글쓴 날이 이날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이 수익률, 그러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 났을까요? 당연하게 똑같이 나야죠. 자, 제가 운영하는 메인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 나를 따르는 자를 검색하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자, 주식 예측 정보잖아요. 선물 예측 정보잖아요. 주식이 오늘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아니면 미국 시장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를 저는 미리 다 예측을 하는 카페입니다. 모르면 이렇게 카페 이름을 적을 수가 없죠. 자,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장기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이 포스트 하나가 50개입니다. 이 포스트가 50개,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면 50개입니다. 자, 50개인데요.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3년 동안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1000개가 넘습니다. 포스트가 1000개가 넘어요. 이 1000개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익률 다 일일이 검색하십시오. 제가 맛보기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수익률,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수익률 아마 여러분들 다른 카페에서 절대 못 봤을 겁니다. 자, 이런 수익률 보십시오. 자,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제 방송을 들으면서 돈 많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씩 매일 벌고 있는 이 수익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이 종목은요, 추천 금액이 1억인데,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4, 500%는 된다. 4, 500%인데도 이 종목은 추천가가 1억입니다. 그 전에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종목 중에 바로 이전 종목도 추천가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그것보다 반밖에 오르지 않는데도 1억이에요. 왜 그러냐? 회사에 대한 안정성이 5천만 원은 제가 더 받아도 여러분들이 100억, 200억을 배팅하는 사람들은 뭔가 믿을 만한 회사여야 되거든요. 그 안정성이 그만큼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더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추천주 500만원짜리도 1000% 수익이 납니다. 그런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최하 1000%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016년도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카페에 가입하고 매일 포스트를 수십 개를 써주시면서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를 해 주시는 분은요, 제가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일 포스트 쓰면서 열과 성의를 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나는 그냥 차라리 돈 받고 추천받겠다.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지만 전문적으로 돈 받고 추천받는 카페입니다. 제 메인 카페예요. 첫 번째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추천을 받으시면 되고요. 돈이 없는 분은 무료 추천을 받으실 분은 이 카페에 오셔서 포스트를 쓰시면서 제 눈에 많이 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가 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배당 공시, 현물 배당 공시 보이죠? 자, 주주로 가입하실 분은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매일 전업 투자를 하든 대박을 낼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자, 재무차트 교육. 결국은 돈 버는 비결은요, 지식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돈 버는 비결을 배우실 분, 그 다음에 전업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러신 분은 010-2173-5680 이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는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받고 싶다든가 아니면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문자로 일단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물어보시고 나서 저랑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분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면, 그렇게 해서 나랑 인연이 될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의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도 고액 자산가들은 자, 매수하셔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같은 금융위기에 4배, 5배의 폭발력이 터지는, 그렇게 더 급락할 수 있는 대공황이 올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대공황이 온다면 이 종목이 이번에 바닥이 1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이 무조건 반토막은 더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많이 바라지 말고요. 그냥 5만 원만 떨어지기를 바라십시오. 5만 원만. 아마 대공황이 오면 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빠진다. 그리고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5만 원에서 반토막이 더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원, 2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이건 초대박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이런 대기업에서 잠재자산 대비 10토막이 난다. 그래서 2만 원대까지 빠진다. 20만 원짜리가. 이거는요, 대공황이 터지지 않는 한이 종목은 때려 죽어도 만 원까지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그거는 언감생심 그냥 꿈도 꾸지 마시고요. 5만 원만 떨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은 물려도 이 종목을 무조건 막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권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만 원까지는, 2만 원까지는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일이 5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돈벼락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5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사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5만 원까지 떨어져서 직전 정고점 내 잠재 자산만 찾아먹어도 기본이 400% 500%다. 그리고 저 20만 원을 돌파를 하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날아갑니다. 오버슈팅 해가지고 1000%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이 종목은 안 파셔도 좋습니다. 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이상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 이야기를 믿고, 저를 믿고 인생을, 대박 인생을 준비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